네,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요? 예, 저희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요. 바로 옆이 논이라서 예, 개구리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배경 소리로 있으니까 좋죠? 예.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제 컴맹인데다가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컴퓨터 잘못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NFT라고 해서 그런 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NFT를 한번 만들어보고 발행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 시행착오 속에서 NFT 발행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 NFT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NFT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NFT가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니까 가치가 없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태도가 좀 그래요. 예, 이렇게 잘 모르는 거면 아예 그러면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늦게 철들었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좀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것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솝우화 보면은 신포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 자기가 그 포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아 저거는 그냥 신포도야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여우 같은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NFT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발행도 해보고, 과정도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포스팅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NFT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게 될것 같아요. 이제 NFT는요, 나무위키에 다음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이게, 그래서 이제 이앞 글자를 따서 NFT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 컴퓨터 들어 있는 그 파일로 돼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토큰 안에 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토큰이 이 사람이 발행한 것이다. 이 사람만의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독창적인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NFT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고유의 재산, 직접 재산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그 창작자는 그걸로 인해서 보수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NFT 거래 사이트 창작 거래 가장 큰 사이트가 오픈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올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NFT를 올리려면요. 당연히 작품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심심할 때 그림판으로 이렇게 굉장히 도트 찍듯이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게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구피를 그림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린 건데요. 이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트질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시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시 이 사이트 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링크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클릭하고 이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근데 좀 재밌습니다. 그 어카운트 클릭하면 그냥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전자 지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려면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이제 하실 수 있는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NFT는요 저기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러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데 저는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가장 알려져 있는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일단 가입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메타마스크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보면 저렇게 저는 이게 재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미 그 가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입을 할때 여러분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그 구문을 입력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비밀번호 잃어버렸지만 자기 본인이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이라는 건 여러분 따로 어디 적어두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4개 메일 쓰기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넣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관하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갑까지 세팅을 하면요. 이 지갑을 통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오픈시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되겠죠. 그걸 누르면요. 여러분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그림을 붙여넣기가 할수 있어요.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이 이렇게 파일 열기 그게 화면이 뜨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창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거그 아래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채워 넣으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 아래에 가면요. 이 화면의 아래쪽을 쭉 보면 서플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발행하는 개수입니다. 그 작품을. 그래서 1부터 100개까지, 1개부터 1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작으면 작을수록 희소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파란색 박스에 보면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서 폴리곤이라고 하는 여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처리 비용이 공짜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더리움 같은 거는 조금 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폴리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제 발행이 딱 됩니다. 이렇게 딱 돼서 아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저기 창작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셀 버튼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장터에 올리기 위해서는 셀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셀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작품을 올릴 때 나는 이 가게에 팔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빨간 박스 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저는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골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최소 5달러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을 달러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여기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수점으로요. 그래서 0.006 이렇게 적으면요. 요 아래에 딱 환산되어 있는 이 달러가 딱 뜨죠. 그래서 5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예. 이걸로 돈 엄청 버는 사람도 있죠.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심하게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발행한 NFT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설정해서 팔 것이냐라는 게 있어서 한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끝나면요, 컴플리트 리스팅을 딱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 장터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행이 딱 끝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멋지게 자기가 발행한 이런 것이 딱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제 발행도 되고 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몇 개의 NFT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놔봤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팔려고, 발행해 본게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진짜로 그림 실력이 뛰어나시거나, 아니면 일러스트 같은 거잘 그리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기 진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이 NFT 발행하고, 판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NFT를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호화폐가 있으면 그걸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작품들도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NFT 올려드린 이런 지금 그런 동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